꾸꾸루구루 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레고 닌자고 유튜버 꾸삐부리기 꾸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바로 짜자잔, 7070 닌자고 레거시 에어짓 주신전 되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119,900원이고요 꾸삐와 한번 에어짓 주신전을 알아보도록 하죠. 꾸꾸루구루 삐삐. 닌자고 시리즈가 재발매가 된 경우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재발매가 됐는데 예전에 나왔던 빛의 신전이라든지 불의 신전, 에어짓 주신전을 테마로 이렇게 다시 출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전에 리뷰를 했었던 닌자고 울트라 드래곤 조회수가 와 벌써 7만을 넘어갔더라고요. 아, 거기에 대해서 꾸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짜 닌자고를 갈망하고 있고, 제가 닌자고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영상 중간중간에 댓글에 많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꾸삐가 오늘 닌자고 레거시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저 목이 지금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잠겨있으니까 우리 꾸룩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카리 꾸꾸루구루 삐삐. 완전 즐거운 박스를 연 시간. 자, 어떤 제품이 들어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소리를 믿으니까 살살 조심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던지고 싶지만 살짝 내려놨어요. 원어민 봉투가 징그럽게도 많이 들었네요. 1, 2, 3, 4, 5, 6, 7, 8 총 8개의 봉투가 들어있고요, 스티커와 설명서 한 권이 들어있습니다. 자,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떨어뜨리는 거 소리 크 커지네. 기준으로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지금 새벽 3시 반이 넘는 시간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와, 이게 닌자고가 예전처럼 아이들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꾸삐부리 꾸룩이 여러분들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우리 또 어린 친구들과 성인들도 함께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주고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꾸루루 삐삐. 피규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피규어는 총 8개가 들어있고요, 뭐 로이드도 보이고 잔도 보이고 콜도 보이고 악당도 보이고 마스터 우도 보이네요. 이 스핀지츄 에어 사원을 사면은 모든 그 닌자고 피규어 한 번에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피규어가 들어있는데요. 자, 다음은 건물 부분입니다. 총 두 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앞동 그리고 뒷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뭔가 그 저 모듈러 시네마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요 부분 특히 대문도 굉장히 멋진 칼로 멋진 문양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전부 스티커인데 스티커가 굉장히 예쁜 스티커예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 붙일 때도 그렇게 지루함 같은 것도 느끼지 못했고, 닌자고 테마에 맞게 굉장히 멋진 스티커가 들어있어서 제품의 만족도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기와들이 굉장히 독특한 조립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국의 기와와는 그렇게 다르게 일본의 기와를 또 레고 브릭으로 상당히 잘 표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머리 같은 거, 용머리를 표현한 걸까요? 앞동 본다고 해서 뒷동으로 가버렸네요. 자, 다시 앞동으로 돌아와서, 아, 그리고 앞쪽에는 이 벚꽃나무 한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굉장히 남성적인 건물인데 약간 이런 포인트 같은 거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닌자들이 수련하는 인형? 그 인형인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진짜 멋진 울트라 드래곤이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나오면서 닌자고 친구들을 만나러 온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의 그림, 뱀의 그림이 걸려있네요. 가마돈도 살짝 멀리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 꽃피는 가마돈과 로이드와 잔, 카이 정도밖에 몰라요. 우리 닌자고 잘 아시는 친구들 댓글로 닌자고 스토리 좀 꽃피에게 들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A동 봤으니까 B동도 한번 볼게요. A동보다는 커요. 본동이라고 할 수 있죠. 닌자들이 지내는 그런 본동인데 오버워치 하나무라가 생각나는 거는 저뿐인가요? 굉장히 일본스러워요. 닌자고 테마에 맞게 일본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기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뒤에 그 전설의 용, 검이 딱 출연합니다. 여기까지 그 전설의 황금 무기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만들면서 그 황금 무기를 찾아보면은 상당히 그런 재밌는 웃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찻잔도 굉장히 귀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저 한자도 프린팅 브릭이 아니라 스티커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황금 무기가 있어요. 이게 쌍절곤이라고 해야 하나? 문이 열려 그랬다. 눈 깜짝할 새 뭐가 튀어나왔는데요, 황금 치킨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황금 치킨도 황금 무기 중에 하나일까요? 이 치킨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꾸꾸루 삐삐. 자, 건물에 2층과 3층도 있는데요, 그냥 뭐 스티커로 처리한 그 창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저 뒤쪽으로 붙어요. 이 부분이 뭐 살짝 얹혀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일본풍의 닌자고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이 119,000원인데 세일 조금만 할 때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건물이에요. 건물도 멋지고 피규어도 8개나 들었으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커피 그리고 굉장히 놀랬던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들어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뭐 망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허리케인 소니.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닌자고 레거시 스핀지쪼의 사원이었고요. 코피의 총평, 닌자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야겠죠? 이 뭔 개소리야?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가 생길 때면은 성공! 지금까지 코피브릭의 꽃비였고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